지난 한 주 동안 네티즌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화제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먼저 5위입니다. 전세계 영화인들의 축제 제70회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이탈리아 베니스 라도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영화제 시작에 앞서 열린 레드카펫 행사에서는 세계적인 배우들과 감독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강렬한 레드 드레스를 선택한 산드라 블록과 깔끔한 슈트로 멋을 낸 조지 클루니는 함께 레드카펫을 걸으며 영화제를 빛냈답니다. 이번 베니스 국제영화제에는 경쟁 부문에 이름을 올린 20편을 포함 모두 100여 편의 영화가 라도섬 곳곳에서 상영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피에타를 연출 황금 사자상을 받았던 김기덕 감독은 비경쟁 부문에서 신작 메비우스로 다시 한번 베니스를 찾는다고 합니다. 한국 영화가 세계 영화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김기덕 감독의 메비우스도 좋은 평가가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배우 이선정 씨와 방송인 AJ 씨가 결혼 1년 만에 이혼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두 사람은 수개월 전 별거를 시작 이미 법적으로 이혼에 합의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헤어진 이후에도 친구이자 연예계 동료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이선정 씨와 AJ 씨는 만난 지 45일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됐었죠.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안타까워하며 다시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배우 한채영 씨가 드디어 엄마가 됐습니다. 지난 28일 소속사에 따르면 한채영 씨가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아들을 출산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하네요. 앞서 한채영 씨는 미국 친정에 머물다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이달 초 귀국, 첫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7년 4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한 한채영 씨. 그동안 작품 활동에 전념하느라 2세 계획을 미뤄왔다고 하는데요. 한채영 씨 부부는 결혼 6년 만에 아이를 얻어 더욱 기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채영 씨의 출산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엄마 닮아 예쁜 아기일 거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배우 박한별 씨가 가수 세븐씨와의 결별설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난 26일 한 연예 매체는 박한별 씨와 세븐씨가 지난 3월 연인 관계를 정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한별 씨의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변함없이 잘 만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11년간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박한별 씨와 세븐씨. 두 사람의 결별설은 최근 세븐씨가 군복무 중 안마시 수소 출입으로 무리를 일으켰고 중징계를 받으면서 제기됐는데요. 그러나 박한별 씨는 연인 세븐씨에 대한 믿음으로 여전히 연인 사이로 잘 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결별설에 휩싸였지만 서로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사랑을 지켜왔듯이 앞으로 그 마음 변치 말고 예쁜 사랑하길 바라봅니다. 배우 송중기 씨가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 지난 27일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대기보충대로 입대한 송중기 씨. 특히 그는 연예병사제도 폐지 이후 첫 연예인 현역 입대로 더욱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날 국내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각국 팬들이 그를 배웅하기 위해 모였다고 하죠. 입대에 앞서 팬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송중기 씨. 푹 눌러쓴 모자와 캐주얼한 차림으로 수백 명의 팬과 취재진 앞에서 담담히 자신의 소감과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짧은 머리도 잘 어울리는 진짜 사나이 송중기 씨.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마치고 건강하게 우리의 곁으로 돌아오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연예 뉴스였습니다.